SK 커플. 안녕하세요. 예비 신부 김금명입니다. 예비 신랑 이소영입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다들 드라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아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그게 잘생겼다고 했더니 그 뒤로 맨날 머리를 적시고 다녀요. 웨트 스타일링을 하나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아 진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갖고 여유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자고 났더니 오늘 결혼하는 날이었어.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래갖고 모래 운동장에서 군대요 뭐야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 그래갖고 그 꿈을 꾼 뒤로 와 이거 진짜 이대로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됐던 거 지난달에. 아 맞아. 근데 나도 그런 꿈을 꿨었어. 그래? 결혼해야 되는데 옷이 없는 꿈. 그런 꿈을 꿨어? 어. 그래? 어. 그래갖고 일단은 메이크업을 함경식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기로 했어요. 숙장이 그냥 해준대. 숙장이 해줄 거야? 나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여기. 왜냐면 다 처음 해본 거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 샵에 되게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웨딩 이사님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예, 그때 설계 받았는데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시간을 봤더니 세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때 상담 받은 거 이제 연결해갖고 하기로 했어요. 지금 나도 늦지 않았어. 그래 이제 내 말의 의미는 늦지 않았다고? 뭐가 늦지 않아? 지금 나도 늦지 않았어. 어떤 게?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이? 너가 드레스도 입고 내가 그럴까? 그거를 입자. 그럴까? 맞는 게 있겠지? 너 가슴 있어? 좀 있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미분 보면 딱 알 수 있지. 누가 함쌤이 해준 메이크업을 제발 좀 이렇게 메이크업 좀 하고 다니고 화를 냈는데 내가 할 수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야지. 마스크 잘 쓰고. 파김치 김치 먹고 막 미루셔도 고민증인데 미루면 안 되지. 네, 이제부터 시작 발등에. 그래도 뭔가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게 아니구나. 여러 번 하게? 아니야. 뭐 살아봐야 아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평생 한 번 하는 거니까 투어도 해보고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결혼의 꽃이라고 그러지. 웨딩드레스 투어. 웨딩샵들 몇 군데를 예약도 해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어를 갈 때 뭐가 필요한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검색을 좀 해보려고 컴퓨터를 갖고 왔어요. 아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남자는 뭐 입어? 남자는? 그냥 양복. 누가 드레스 입는 거? 턱시도를 꼭 입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턱시도 드레스 입을 종류를 먼저 하고 어떤 종류를 입고 싶어?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나는 팀장님들이 벨라인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벨라인? 근데 이제 일단 웨딩드레스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걸 왜? 웨딩드레스의 기원? 이거를 근데 왜 흰색 입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웨딩 컬러가 있는 거 입을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 던져야 된단 말이야. 다 깨부시고 그 깨부셔야 돼. 우리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을 수도 있는 거야. 빨간색은 안 입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드레스를 입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 있지. 여기도 봐. 지금 중세시대 이렇게 입고 있잖아. 빨간색 진짜 빨간색 입었네.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여기 지식 백과에서 보자고. 뭐. 아 역사까지 백과. 봐야 돼? 얼마 전에 제대로 전화를 올라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뻐서 입는다 그러구나. 그럼 예쁜 거 보면 되겠네. 그럼 됐어. 여기야 웨딩드레스 종류 다 나와. 나 프린세스 라인이랑 입어야겠다. 웨딩드레스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뭘 보고 반응 연습해야 되는 거 알지. 어찌된 반응은 별로야. 아 여기 벨라인이? 얘랑 다르네? 벨라인이랑 프린세스 라인. 나 벨라인이 이건 줄 알았어. 그러게? 뭐지? 이거 디즈니 공주 공주 옷 같아. 디즈니 공주 잘 어울 것 같다고 많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쫙 달라 입는 거 입으면 아 난리나? 내가 숨기고 있어갖고 숨기고 있어서 분명히는 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으면 좋겠어. 나는 있잖아 여기 꿈꾸던 게 있니 혹시? 있어 어떤 거? 자 일단 드레스가 여기까지 와야 돼. 목까지 이렇게 목까지? 그리고 들어보죠. 긴팔을 이어야 돼. 아, 그대로 양미로 되게 좋겠다. 이게 긴팔인데 약간 이렇게 그 보이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보이는 긴팔? 근데 나는 있잖아 드레스 딱 입었을 때 너무 살이 많이 보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내 아를 왜 그렇게 해? 아, 진짜. 어? 아니, 어? 아끼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뭔가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위에 보이는 느낌. 고급. 근데 안 그러면은 그냥 막 디자인적인 요소. 수영이 어떤 거 입고 싶어? 나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 근데 나는.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몰라. 입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준비할 거 뭐 있지? 준비물 검색해볼까? 갈아입기 편한 옷으로. 발렛비. 아. 메이크업도 하고 가려는데. 현금도 미리 챙기래. 현금 당근마켓 한 거 있고. 아, 당근마켓. 허리나 기준품 안 하고 가시는 게 낫대. 갈아입기 편한 남방 좀 슉 해서 벗을 수 있구나. 이렇게 드라락 한 걸 누브라? 누브라가 뭔지? 누브라? 웨딩 누브라가 있네. 아, 여기. 야, 진짜 경험으로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꼭 왁싱 제모 하는 거.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야 돼? 오, 왜? 여기. 여기 두 개 놨는데. 두 개 놨어? 레이저로 할래? 나도 하고 싶은데, 레이저. 아, 갑자기 제모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이번에는 결혼하니까 제가 좀 관리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해보자. 제가 꼬셔갖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내가 결혼 준비 과정 이런 걸 검색해봤는데 몇 달 전부터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었어,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막 웨딩 패키지가 있었어. 그런 게 다 있더라니까. 드디어 이제 계획이 진짜 구체적으로 세워졌어. 드레스 투어를 다닐 거예요. 와, 진짜 떨린다. 관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다 관리해야지. 관리 받아야 돼, 그래도. 지금 우리 몇 살이야? 우리 33세. 한 번도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 다들 달라지나? 이렇게 나는 배트 먹었어. 근데 나 왜 코를 어? 배트름 했어? 아니, 살이 없어. 지금 난생 처음 그런데 피부과 처음 알아. 우리는 종기 같은 거 나지 않는 이상 안 가는 거지. 종기 나도 안 가. 아, 약국 가서 저기 소염제 있어요? 나 얼굴에 호랑이 반 바르고도 안 갔어. 근데 이제 진짜로 결혼 준비하는 거 같다, 이제부터. 그치? 드레스 입으면 나 뭐야. 아, 겨드랑이 털 잘 밀어야겠네. 떡밥 밀어야겠고 가야지. 자, 제모 좀 해주세요. 많이 먹어. 아, 그럼 이제 소영이 드레스 입은 거 기대되는데. 내 친구들 많이 결혼했잖아. 다 드레스 투어 때가 제일 재밌다고. 그래? 즐기래. 또 연세라. 아니야. 나는 약간 너무 학구적으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입고 나왔는데 내가 볼 땐 말이야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냥 드레스만 입어보고 결혼은 안 하는 거? 드레스 투어도 시작할 거고. 아, 진짜 이제 떨린다. 아, 서영이 막 드레스 입혀보고 하면 너무 재밌겠다. 댓글에 어울릴 만한 것도 추천해주세요. 본격적인 진짜 결혼 준비 시작. 스타트! 할 수 있다!